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내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 교육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근본 경제 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근본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